19번 가면요. 이제 외대에서만 나오는 이제 재진술 문제가 떠요. 제가 아까 재진술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문장 구조, 특히 문법적 구조 같은 거를 좀 잘 따져주시고 그래서 강조점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노란색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부정어, 부정 주어 잡고 부정 주어가 앞에 나오면 as를 쓰지 않고 so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부정 나오고 나서 as 구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뒤에 거만큼 이런 건 없어요라는 최상급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어디를 지금 포인트로 잡는 거냐면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우유가 키워드예요. 우유만큼 이런 거는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 특징을 찾으면 우유만큼 이렇게 잘 맞는 건 없어요. 변하는 건 없어요. 다른 식품으로 이렇게 우유만큼 적절하게 변화하는 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유가 가장 다른 음식으로 잘 변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1, 2, 3, 4 가면 봐봐. 최상급을 표현한 건데 뭐는 절대 안 되겠어. as 이렇게 원급을 쓰면 안 되겠지. 해석할 필요 없이 1번은 바로 탈락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풀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물론 easily라는 말은 없지만 우유가 쉽게 컨버트 돼요. 키워드 잡혀 있고 다른 제품으로 변화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주 아주 괜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우유가 가장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탈락이냐면 건강에 관련된 이런 표현이 없는 표현을 집어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X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 우유가 영양분이 네, 바로 X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정답은 몇 번으로 가냐면 2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 구조를 얘들아 판단하고 강조점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서 출제자의 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읽어줘야 돼. 두 방향으로 우리는 갈 거야. 자, 그 다음 2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0번도 포인트 노란 색깔 볼까? 얘도 우리가 독해에서 봤던 포인트 아니야? rather than이라는 것은 뒤에 것보다는 앞에 거라고 하면서 강조점을 나타내 주는 포인트잖아. 그럼 색깔펜을 두 개를 들고 뒤에 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거에 있는 얘를 지금 강조를 딱 해줘야 돼. 됐지? 자, 그리고 이 앞에 것은 mark, 특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특징으로 하냐면 이 사람도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진취성이 부족한 사람인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갈게요. 사건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 준비가 아니라 사건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취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말장난 잘 피해주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에 바로 어디에서 탈락이에요? 아까랑 똑같이 as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탈락됐어요. 얘는 as 보자마자 1번 x.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진취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뒤에 거에 의해서 확인되는데요. 이제 뭐가 강조되면 되죠? 앞에 핑크 색깔이 강조되면 되죠? 자, 뒤에 들어갔더니 끊임없이, 그들의 끊임없는 필요인데 어디에 필요를 하냐면 네, 사건에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얘들아 봐봐. 진취성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진취성에 대한 정의를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을 지금 강조를 해줘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 진취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네가 잘 준비했다라는 거다. 네, 개소리 아니에요? 네, X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력적 오답 3번만 피해주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진취성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진취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를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잠깐만 마무리를 지으면 이 재진술에서는 이 문장의 강조 포인트가 있어. 이걸 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매력적 오답에 빠지지 않고 그 포인트를 잘 읽어내는 게 핵심이더라.